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을 했던 이정근 씨, 지금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박모 씨로부터 돈을 한 10억 가까이, 9억 이상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노영민 대통령 전 비서실장과 연결이 됐고,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이 CJ의 고문을 거꾸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 노영근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노영근이 이정근에게 CJ 계열사 고문을 제안했고, 그리고 이 이정근 씨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빠라고 부른다 합니다. 오빠. 그리고 본인과 말하자면 이 사업 관계에 있던 박모 씨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 전화를 바꿔줄게 하면서, 자, 바로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꿔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랬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CJ 계열사에 이정근 씨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자리를 줬다, 뭐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정근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이 박모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 계열사 고문 취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금품 수수 사건과 연루된 사업가 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에 따르면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먼저 이전 부총장에게 CJ 계열사 고문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 노영민 저 비서실장이 CJ 취업에 관여한 인사는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위에도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박 씨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 이정근 전 부총장은 민주당 인사들과 대화나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해서 녹취록이 수백 개에 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들 녹취록이 담긴 이정근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된 상태고, 검찰은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노영민에 대한 이 혐의를 잡고 지금 소환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정근 전 부총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을 거론하면서 이 박모 씨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9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말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이박 씨는 현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와 이박 씨의 일문일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2020년 이정근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 복합 물류 고문에 취임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하는 혐의로 검찰 수사상에 올라와 있다. 맞나? 이렇게 물으니까, 자,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보는 내가 한 거다. 이정근이 하루는 나한테 노영민 실장이 내게 CJ에 취직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노영민 실장이 이정근에게 CJ에 취직하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억대 연봉에 차와 카드도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거기 가라고 권하니까 이정근은 노영민 실장한테 정치인으로 부적절한 자리라 안 가겠다. 대신 차관 자리를 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차관 자리를 달라. 그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차관 자리도 줄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나? 그리고 노영민이 차관 자리를 줄 만큼 이 이정근에게 무슨 빚이 있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차관이 되면 언제든지 내 돈을 벌어서 빚을 갚나? 언제 빚을 갚나? 물으니까 이정근은 자, 오빠가, 이 오빠는 박 씨입니다. 오빠가 오빠 회사 고문자를 내게 주면 안 되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박 씨가 갖고 있는 회사에도 고문 자리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CJ 고문 자리도 받고 나한테도 고문 자리를 받아서 돈을 모으려고 한 듯하다. 이렇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자, 다시 기자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노영민이 지난해 1월 이정근을 통해서 당신과 통화하면서 내가 이정근과 각별하게 지내는데 자, 이 회장님이, 박 씨죠? 박 씨가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 사실이가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정근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서 받았는데, 오빠, 노영민 실장님 바꿔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노영민을 연기를 하더라. 그래서 노 실장과 인사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정근이 전화를 넘겨받으면서 웃는 목소리로, 오빠, 놀랐지라고 하더라. 이게 전부다. 이게, 무슨 문제냐. 누가 바꿔주면서 인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이 노영민과 함께 전화하고 또 옆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으니까 난 그래서 이정근이 CJ 계열사에 취직한 줄 알았다. 그런 취직하지 않은 줄 알았다. 취직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민주당의 모 시 의원이 내게 이정근이 CJ 계열사 고문으로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본급 통장을 자신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J가 거기 취직한 거 맞다 이렇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가 거기 앉히라고 CJ에 부탁해 왔다고 CJ 라인의 간부가 전해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찰에 이야기를 했는데 약 한 달 전에 검찰이 이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나를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영민 실장이 CJ 대한통운에 압력을 행사해서 자리 준 사람이 이정은 말고 더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정근 말고도 이 노영민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영민이 보니까 이 전화해가지고 자리를 주는 이런 직권 남용 뭐 이런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기자가 그러면 이정근은 당신에게 노영민 외에도 민주당 인사 여럿을 검명했다는데 이러니까 이 박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정근에게 A라는 사람 이름을 듣고 돈을 주는데 내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갔더라.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 이정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추가 범죄 연루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게 아는 게 있나? 라고 물어봤다. 난 그 사람들을 얘기는 못 들어봤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이 그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사람들인가? 라고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0% 민주당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그러면 이정근이 당신에게 받은 돈은 뭔가 뇌물이 아니고 개인 채무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보면 딱 맞다. 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사람 잡는 백정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뇌물을 준 게 아니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 검찰도 그래서 알선 수재 혐의만 적용했고 조서도 다 그렇게 돼 있다. 어떤 바보가 통장에 3억 원을 정치 자금으로 주겠나.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이 노영민에게 해당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전화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영민을 취재한 또 다른 기자도 약 두 달 전부터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영민은 주변에 이정근과 취업과 관련해서는 CJ나 국토부에 전화한 적이 없고 압력을 넣은 일도 없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이 수사를 받은 박 씨는 그 내용들을 여러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걸 보면 노영민이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빠라고 불리면서 뭐 차관 자리도 달라 한다. 그 이 자리도 먼저 이정근에게 노영민이 CJ 계열사 고문으로 가라 이러니까 그거 말고 차관 자리 달라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정근 외에 노영민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또 줬을 것 같고 그게 CJ 계열사 말고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노영민 도대체 이번에 이정근과 관련해서 이름이 터져 나오면서 또 다른 노영민의 이 게이트가 또 하나 더 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정근에 언급되어 있는 이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름들은 이미 휴대전화에 갔고 그리고 노영민이가 이렇게 자리를 알선해 줬다면 자,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여기 알선해 주고 저리 봐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 이정근에게 혹시 금품은 받지 않았을까? 돈은 받지 않았을까? 자,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